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건가? 어, 이거 빠지셨나봐. 흔들어보고 그래요, 그게. 회장님, 좋아요? 네. 야, 이걸로 바꾸시겠네, 조만간에. 기존 렌탈 비용 쓰시던 거에 50% 반값에 같이. 또 공유도 하고, 공유도 하고. 예. 공동구매, 공동구매 되고. 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능하죠. 그나저나, 뭐 좋죠, 그게? 렌탈을 내 돈 안 데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가볼까? 네, 안녕하세요. 갑갑니다. 자, 오늘 경기도 안성, 요, 보시다시피, 탑스모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득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박, 좋은 기회입니다. 캠핑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 무료로 렌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NFT 이제 쿠폰이 있으면은 그 가능하다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중요한 거는 무료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저기 이정환 대표님이 계시고, 두 분. 이거는 뭐냐? 이 모터홈은 못 보던 건데? 탑스모빌에서 만든 820T6? 아니, TG?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건가?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보자. 자, 이거는 TLX5 얼마 전에 소개했던 캠핑카고. 자. 야, 여기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지 마시고, 오, 칸, 야, 칸, 어디 가? 칸, 일로 와. 야, 여기 칸칸칸이네, 지금. 칸칸칸 얘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원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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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 요번에 이제 렌트카 사업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캠핑카? 대표님이신데, IT 기업이에요. IT 네. 기업인데 요번에 저희랑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이제 모셨습니다. 굉장히 귀하신 분인데. 귀하신 분이요. 성함이? 아, 저는 요번에 그 캠퍼들 전용 NFT 멤버십 회원권을 발행을 하는 캠핑가라는 프로젝트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김민준입니다. 아, 김민준 네네. 대표님이요. 그러니까요. 저도 듣기로 왔어요. 네. 제일 핫하던데요. 무료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아, NFT 회원권이라고 회원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회원권 있으면은 무료로? 네, 이번에 이제 이벤트를 저희가 무료로 연말까지 이제 100박 무료로 나눠드리는데요. 100박이요? 네. 그 이벤트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 방송 나가게 되면 하단에 네. 자세한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그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다를 건데요? 아니, 누구만 대로. 아, 부탁드려야죠. 제 채널인데. 네. 일단 그러면은 네.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네. 네. 좀 앉아서 네. 네. 상세히. 앉으십시오. 그나저나, 뭐 좋죠, 그게? 렌탈을 내 돈 안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이제 이벤트 참여하시는. 아, 이벤트 기간에. 네, 네, 신규 유저들 분들한테 저희 그 캠퍼 전용 NFT 발행 기념으로 하는 이벤트고요. 네. 저희가 이제 내놓는 상품은 지금 현존하는 그 캠핑카 렌탈 상품들이 가격들이 조금 부담 가는 가격들이 상품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평일 다르고 주말 다르고. 네. 주말 같은 경우는 요즘 한 4,50씩 이렇게 보통 하고. 네, 지금 성수기 끝나서 한 40만원 중반대 정도 하는 것 40,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여름에는, 뭐, 부르는 게 값이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네, 인기가 네. 예, 있었는데. 예약하기도 힘드시고, 네. 이용하시는데 이제 불편함을 좀 줄여주고, 줄여보자 해서 캠퍼들 전용 NFT를 만들었어요. 전용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 내놓은 이제 상품은 캠핑카를 그 렌탈 비용, 기존 렌탈 비용 쓰시던 거에 50% 반값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프로모션을 만들었습니다. 네? 50%를 네. 반값에요? 그러니까 캠핑카 렌탈 이용 요금을 50%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아, 그래요? 저희 이제 탑스모빌이라고 저희 그 휴페이엑스라는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네. 그 프로젝트가 이제 합심해서 캠핑가라는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전용 NFT를 이제 네. 상품을 만들기로 한 거고요. 캠핑가? 네, 캠핑가라는 브랜드로 NFT 하나를 출시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캠핑 사업을 지금 뭐 이제 캠핑카도 잘 만드시고 네. 이번에 또 렌탈 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세 차들로 그 렌탈 사업은
캠핑카 이제 그 회원들한테만 해주시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서비스 시작하게 된 겁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 저희 그 앱이 있거든요. 전자지갑이 있습니다. 셔플이라는 전자지갑 까시고 셔플. 네, 거기에 그 이메일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네. 회원가입을 한다. 네, 이메일 한 번만 그 등록해 주시면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안내에 따라서 응모해 주시면 추첨 통해서 그 무료 NFT를 나눠드립니다. 그다음에. 자, 근데 NFT가 저도 조금 들었는데 네. 이 멤버십이 또 있잖아요. 네. 뭐 이용을 할 때 다양하게 네. 좋은 뭐 상품들이 있다고. NFT 이러면 생소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부터 생소합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예. 지금은 그게 이제 뭐 그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기술적인 거를 그 NFT로 많이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지금은 뭐 국내에서는 신세계백화점 VIP 멤버십이나 골프장 회원 멤버십 그리고 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나이키 운동화 등등 커피 뭐 모든 이제 회원권이나 상품권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캠핑가는요 캠퍼들을 특정해서 만든 NFT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캠핑가 NFT 갖고 계시는 회원들은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 이 NFT는 사실 그 네트워크 그리고 그 커뮤니티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얘기하면 뭐 협동조합 아니면 어떤 단체를 만들기 너무 좋은 구조로 짜져 있습니다. 좋아. 네네. 그래서 지갑에서 투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투표도 가능하다면 네네. 이게 말이 돼요? 네, 가능합니다. 봤어야 알지. 써보시면 되고요. 일단 써봐. 맘 카페나 일본 그 특정 카페들이 회원들 유치를 하고 회원들 관리해 주시고 또 정보들을 많은 소통들을 나누잖아요. 네. 근데 NFT 멤버십을 쓰게 되고 또 NFT 쪽에 어떤 그 동맹 형태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꾸로 여기는 이제 맘카페랑 이런 카페들 운영 방식하고 다른 게 주체가 그 회원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눌 수가 있고요.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형성이 일단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투표도 하고 예를 들어 좋은 상품이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하고 예. 공동 구매 팔기도 되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능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패밀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거랑 근데 렌탈이랑 좋은 질문 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그 우리 지금 대표님하고 예. 그 합자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 캠핑카 NFT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구 형태를 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전국에 있는 그 캠핑카 렌탈 서비스들을 모읍니다. 공구 형태를 일단 먼저 선구매를 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소개해주면서 판매를 대신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은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캠핑카도 좀 저희는 이제 제조회사잖아요. 예. 제조회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강아지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노로를 가고 싶은데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애견 캠핑카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애견 카페, 애견 펜션 네네. 있는 것처럼 네네. 애견 캠핑카. 네네. 그거는 뭐 NFT랑 이제 별개인 거고요. 그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이런 상품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직접 그 월렛에서도 예약이 되고요. 네. 그 약간 전자지갑이라고 말씀드린 것들, 그 이제 전체 이제 사용해 보시면. 그 처음에는 접근은 되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카카오뱅크, 네. 토스뱅크 쓰고 예. 계시고 일반 지금 그 인터넷 뱅킹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준이 전자지갑입니다.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그 상품 구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금 이제 상품 구성을 한 거는 묶음 상품입니다. 묶음 상품이요? 네. 그 5일 상품권이 있고 10박스짜리 열흘 상품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크로 구매를 하시는데 그래서 가격이 싸진 거고요. 첫째 5일 상품권은
주말 이틀, 평일 3일 이렇게 묶여 있는 상품이고요. 10박 상품은 주말 4일, 평일 6일이 묶여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1박 같은 경우는 무료가 네. 응모를 통해서 이벤트 응모 처음에 당첨이 되면은 네. 그렇죠. 자, 우선은 막 응모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죠? 하시고 캠핑카로 또 무료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예. 후기를 남기시면 돼요. 아, 후기 댓글 네, 뭐 이런. 네. 그래서 다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그분이 또 당첨이 됐어요. 네. 그럼 어떤 또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예. 다른 상품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겠죠. 여러 가지 쓰실 수 있는 상품들을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뭐 그 캠퍼 분들 보면 저도 이제 캠퍼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 캠핑카를 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휴대용 냉동고가 너무 필요하죠. 근데 그걸 실제 이제 내 돈을 다 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60만 원에서 100만 원대 하잖아요. 할인가로 할 수 있는. 네, 근데 그 지금 이제 캠핑과 그 NFT 이제 회원들 통해서 이거를 이제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가격 다운되죠. 네, 그런 거를 그 커뮤니티에서 서로 논의하고 투표해서 그런 거 한번 사봅시다. 아.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저 그 캠핑가 그, 네, 캠핑가 회원들 NFT 만든 이유입니다. 아. 네. 어디가 캠핑가 네. 같이 가. 가볼까? 네. 함께 가볼까? 그러면 대표님 아까도 네. 잠깐 얘기했지만 네. 그 상품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네. 모델들 그 차종들이 또 다양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은 칸 기반에 뭐 이게 보시는 지금 요즘 한참 핫하고 유행하는 네. 버전이죠. 핫해요? 굉장히 핫합니다. 핫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그때도 되게 오 이거 네. 좀 6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5보다 이거 네, 이거. 네. 그리고 이제 스타렉스 기반으로 한 캠핑카 그리고 1톤 이제 봉고차, 봉고 포터 뭐 이런 걸로 만든 이제 캠핑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맞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얼마큼까지 뭐 공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그 찬홀자 쪽 제휴해서 저희가 확보한 게 약 130대 정도 되고요. 어 그래요? 네네. 그 또 한 곳 제휴사가 있는데 아직 제휴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네. 좀 네. 네. 계속 지금 늘어날 추세에 네, 좀 계획을 잡고 계시다. 네네. 어 죄송합니다. 만만하게 봤는데요. 혹시 저도 그렇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아니면 요거에 응모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네.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될 게 꼭 뭐가 있는지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앱 다운로드요? 네. 그냥 그 응모하시면 됩니다. 셔플? 네. 아니 저희 유저분들이 뭐 30, 40대 시청자분 30, 40대 있지만 60대 분들도 계셔가지고 자제분이나 네. 직원분한테 물어보시면 그 한 3분이면 해결이 될 텐데요. 그 쓰시는 분도 일단은 알아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이 전자지갑은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 경제활동들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 저한테 왜 저보고 해? 저 다 할 줄 알아요. 카메라 보고 말씀해. 아, 그죠, 그죠. 근데 온 김에 그러면 얘네들 보시는 분들, 아직 T-Rex5, T-Rex6 이런 걸 모르신 분들은 안에가 어떻게 됐어? 네. 어떻게 사용하면 돼?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좀 같이 둘러볼까요? 네. 네. 이정환 대표님이랑 보는 네. 것보다 여기 네. 김민준 상무님이랑 보는 게 저는 이 차 레이아웃을 잘 몰라요. 외관밖에.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네. 한번 쭉 스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럴까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만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들어가 보시죠. 네. 아니, 그냥 소비자를 생각하시고 와, 이거 좋겠다, 저거 좋겠다, 이거 나쁘네? 나쁘다는 걸 많이 좀 얘기해주세요. 그래야 코드 발전 있는 거예요. 아, 이게 6 모델인가요? 네네. 어, 이게 달라졌네요? 그러니까요. 오. 어, 이거 내가 오,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그 내 멘트인데. 이게 들어갔을 때요, 아. 여기가 시원했어요. 넓잖아요. 네. 이거 주방 이렇게 되는 건데. 냉장고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갑자기 아주머니가네? 아니, 저희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네. 어, 좀 많이 음식을 해 먹는 편이에요, 저희는. 아.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B타입은 사실 작잖아요. 예. 주로 바깥에서 거의 음식을 하는데 거의 원룸 수준인데요. 그죠, 그죠.
있어요? 야, 이거, 자, 이걸 가지고, 야, 우리 캠핑 가자. 그죠? 네. 야, 우리 가서, 한 1박 하고 오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캠핑 가고 싶은데, 캠핑카 사기는 좀 부담 가는 분들. 네. 그분들은, 셔플, 앱 다운 받아가지고, 네. 응모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어, 이거 빠지셨나봐. 이거 흔들어보고 그래요, 그게. 아니, 좋아요? 네. 아니, 저도 옛날 촬영하면서 흔들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거 흔들어봐. 아, 네. 화장실 너무 좋은데요? 아니, 저보다 나은데요? 야, 이걸로 바꾸시겠네, 조만간에. 자, 끝으로 무조건 이제 사는 것보다 그렇죠. 뭐 체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럴 때는 네. 이제 NFT를 또 이용해서, 그죠? 네. 빨리 이제 셔플 앱 다운을 받아서, 네. 그죠? 50% 할인된 금액, 그리고 일단은 100분 한정, 100박은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 당첨되는 분한테 네. 무료로. 무료로 100박. 무료 캠핑을 할 수 있다, 차박할 수 있다, 네. 그죠? 네, 많은 분들이 안 할 때 먼저 하게 되면 당첨될 확률이 많이 높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죠? 네. 그럼 지금 당장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